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부산에 바람이 불어서 부산에 오지 않을 수 없어서 정청래 최고와 함께 부산에 온 서영교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 화이팅! 부산의 바람아 불어라! 부산의 바람아 불어라! 윤석열 물러가게 불어라! 김건희 처벌하게 부산의 바람아 불어라! 존경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범죄자는 처벌해야 합니다. 시장을 교란한 주가 조작, 이제 처벌할 때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면서 꼭꼭꼭 숨겼던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JTBC가 보도하기 시작하고 SBS가 보도하기 시작하고 MBC가 보도하기 시작하고 KBS가 보도하기 시작해서 윤석열의 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숨겨봐라, 아무리 가려봐라, 김건희 주가 조작, 최은순과의 통정매매, 그거 가리려고 그동안 숨기고 숨겼던 윤석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으니 그거 가리려고 이재명을 짓밟아 봐라. 이재명이 짓밟히나? 그거 가리려고 더불어민주당을 짓밟아 봐라. 더불어민주당이 짓밟히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산 서면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의 검찰 독재 이제 몰아냅시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이제 만천에 드러났어요. 최은순 엄마가 2만주 때리자 김건희가 합쳐서 9만주를 삽니다. 둘이서 살짝쿵 통정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하고 최은순 주가 조작이 법원에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왜 그동안 안 드러났을까요? 이게 왜 그동안 안 드러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뒤에서 눌렀는지 가렸는지, 수사를 못하게 했는지, 수사했는데 발표 못하게 했는지, 그러면 직권남용에 뒤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범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번엔 주가 조작 선수와 주가 조작 범과 주가 조작을 가려주고 숨겨준 그 사람까지 같이 처벌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대장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장동을 파고 파고 팠더니 이재명은 안 나오고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윤석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이치 모니어스 주가 조작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뒤를 봐줬는지, 2012년부터 뒤를 봐줬는지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을 봤더니 부산 저축은행의 부정 불법 대출 때 누가 끼어 있었다는 겁니까? 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 다 이제 부산 시민이 다 알고 있으니 또 이 얘기도 KBS가, NBC가, SBS가, JTBC가 보도하면 윤석열 검찰 독재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 파란 물결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의 문제, 김건희의 문제 다 있어요.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경제 얘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IMF가 일어나기 직전에 경제 위기 전조가 있었어요. 그때 무역 적자가 마이너스 206억 불이었어요. 애워주세요. 마이너스 206억 불. 마이너스 206억 불. 그러니까 약 200억 불의 적자가 있었어요. 무역 적자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이 생기자 바로 작년에 무역 적자가 470억 불이에요, 여러분. 아, 이래서 경제가 어려웠구나. 아, 이래서 우리가 어려웠구나.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더니 IMF 시절로 돌아가는데 그때 무역 적자보다 두 배나 더 났으니 윤석열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대통령이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대요. 국민이 아프답니다. 목욕탕하던 어머님이요, 전기세가 700만원 더 나왔답니다. 그리고 물값이 300만원 더 나왔답니다. 난방비가 1000만원 더 나왔답니다. 그래서 딱 작년보다 2000만원이 더 나왔답니다. 목욕탕하던 상인이. 그러면 상인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 책임져 나갑시다. 우리가 그분들 보듬어 나갑시다. 우리가 대책을 세워 나갑시다. 그래서 이재명과 우리 서울 부산 식당의 위원장 서은숙, 그리고 정청래,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위원장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했어요. 30조 원 마련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국민 경제 보듬어 나가고 우리 부산 서민들에게 잘 해드리면서 다음 총선에 승리할 수 있게 가봅시다. 저는 이렇게 또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서울에서 날라왔지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과 여의도를 잇는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지도부를 잇는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주가주자 최은순 범죄 윤석열을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는 여러분이 밟고 가도 되는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